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미드필더 김도혁입니다. 현수막 사진을 올린 것을 저희가 봤는데, 네. 그런 현수막을 보니까 어떤 기분이셨나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는 것 10대 김도혁은 어떤 선수였나요? 제가 원래 남해초등학교 축구부를 졸업은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지족초등학교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아마추어 선수들끼리 하는 국내 시합에서 저희가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실 때 양쪽에 있는 교장 선생님 다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도혁이 축구시켜야 된다. 그 다음날 제가 전학 가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진짜 행복하게 축구를 한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 축구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게 뭐 어떻게 하다 국가대표가 됐고 그런 게 저희 고등학교 감독님이 풋살 대회 나가자 해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제가 그냥 열심히 하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갑자기 제가 뽑혔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제가 살아가는 뭐 과정 중에 한 번, 하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기분이셨는지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같아요. 그냥 그때 이제 연예인들 봐가지고 좋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때 또 제가 대학생이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프로 선수였거든요. 좀 뭔가 찬밥 느낌이었어가지고 아 나도 이런 대우 안 받고 꼭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더 좋은 대우 받고 더 저런 프로 선수들과 어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커서 진짜 좋은 경험하고 온것 입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딱 알았을 때. 같아요. 네, 대학교 3학년 때 프로를 진출하려고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감독님 저 이제 나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가 1년 더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팀을 갈수 있게끔 감독님이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을 보내고 졸업하기 전에 이제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또 저를 불러가지고 서울하고 인천 두 개의 구단이 있다. 저는 망설임도 없이 그냥 인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인천 오게 됐는데 그 전부터 석현이 형이 그 1년 차때 활약하는 거 보고 아 나도 저 형처럼 인천 가서 저런 활약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경기장을 처음 와봤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아 진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신인으로서 처음 겪어본 인천과 K리그는 되게 당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입단했을 때한 9경기 정도 아예 명단에 들지를 못했었거든요. 그제 스스로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팀이 1승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경기를 뛰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그 9경기 이후에 저한테 기회가 왔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되게 당돌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를 기억, 회상을 해보신다고요? 제가 거기 갈 위치도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왠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왠지 한번 올라가 볼까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운이 좋게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 골도 골이지만 그때 너무 그 앞전에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팀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형들도 다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팀적인 마음이 그때 당시에 너무 저한테는 감명이 깊었어가지고 서로의 동료애를 많이 느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당시를 뭐 회상하거나 기억해 본다면 그때 당시에 저는 그냥 아예 경기를 뛸수 없는 발목 상태였거든요. 근데 뛸 선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너무 후회 남는 게 제가 어떻게든 그렇게 뛰었던 게 후회가 남아요. 만약에 제가 안 뛰고 저 말고 그냥 진짜 다른 선수가 뛰었더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꼭 다시 FA컵 우승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항상 제가 인터뷰할 때 FA컵 우승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데 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저 때문에 우승을 못한 뭔가 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풀어보고 싶어요. 네. 2017년에 주장 김도혁이를 돌아본다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주장을 했었고 뭔가 스스로 너무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축구도 잘해야 되고 팀도 더 좋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까 정작 축구에 많이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축구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힘든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선수들한테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또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점 때문에 그게 뭐 좀 안 풀렸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와서 딱 제가 못했던 경기들을 되돌아보면 뭔가 유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축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경기장 안에서 수만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그 대처 방법을 정해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답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유연함이 없었고 또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걸 항상 잊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를 뺏으러 가면 여기 이렇게 가야 되면 여기 섰다가 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가로질러 가려고 했고 이런 기본을 무시했었던 게 제가 경기력이 안 좋았던 거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내가 왜 바보같이 그런 플레이를 했는지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동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전술훈련을 하든 무슨 훈련을 하든 제가 겪었던 그런 고충을 안 겪기 위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들릴 때는 좀 어떤 기분이고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저는 뭐 결국에는 저로 인해서 나오는 소리는 저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잡음이 나오든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어떻게든 축구로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오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오기가 더 그걸 넘어서면 자신감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판단해? 라는 그런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꼭 내가 저런 사람들을 저한테 뭐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저를 흔드는 사람들을 꼭 축구로 보여주고 말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풀린 것 같아요.계약을 하신 소식을 팬들이 굉장히 반겼는데 네. 앞으로도 제가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 절대 재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첫 번째로 재계약한 이유는 이렇게 편하게 동계훈련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적으로 되게 엄청 불안한 상태에서 훈련을 임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구단 내에서도 문제도 많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게 지금 잘 갖춰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조성환 감독님 와주시고 지금 임중용 실장님이 실장님으로 가주시고 그 대표님이 남아주셨잖아요. 최영근 수석코치님 그리고 지금 계신 박용호 코치님 김재성 코치님 다 남아주셔가지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돼서 또 재계약한 거고 이런 감독님이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이었고 좋은 팀을 가려고 하지 말고 좋은 팀을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거기 인천 유나이티드가 좋은 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또 재계약하게 됐고 그런 지금 이런 구단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들도 꼭
인천 유나이티드를 더 좋은 팀으로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재계약을 하게 된것 다르다면 같아요. 네.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지. 매년 다르다고 한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저희 팀에 경험 많으신 형들이 잘 끌어주시는 게 저는 저희 팀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6년도에 병국이 형, 조병국 형님 계실 때도 저는 저런 베테랑이 팀에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에 광석이 형님이 와주셨잖아요. 근데 너무 보고 배울 것도 많고 뭐 반석이 형도 마찬가지고 재석이 형, 산이 형 모든 형들이 너무 팀을 위해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고 지금 진짜 작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너무 지금 분위기 좋고 선수들도 자신감이 차 있고 그냥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연습 경기 최근 연습 경기 했어도 시원하게 뭐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느 팀이나 하든 저희가 원하는 경기력을 지금 뽐내고 있고 또 스코어도 저희가 3대 0 이런 식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만 봐도 달라졌다고 제가 말을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느끼실 거라 생각해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얘기를 해주셨었는지. 휴가 때 갑자기 그 보이스톡 해외에서 전화 온그 표시로 와가지고 뭐지 하고 딱 받았는데 그게 딱 재석이 형이었던 거예요. 재석이 형이 저한테 딱 물어보자마자 도요가 형 인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형님 오셔야죠. 인천 오면 진짜 배울 것도 많고 운동장도 좋고 팬분들도 진짜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선생님 코칭 스태프분들도 진짜 잘 가르쳐 주신다고 오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갑자기 재석이 형이 아 도요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석이 형이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 다 인천 가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게 되게 저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석이 형이 그렇게 또 결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팀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 한명 꼽아주시면. 와, 근데 너무 진짜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저는 현이도 엄청 기대되고 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진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이도 되게 기대되고 동규도 되게 성실히 열심히 해가지고 기대되는 선수. 다 새로운 선수들도 그렇고 너무 다 기대돼요. 기대되고 그리고 이번에 신인으로 들어온 창환이 3, 4년 후에는 인천의 중심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광석이 형 너무 몸 관리도 잘하시고 그냥 다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올해는 한명못 뽑겠어요. 이게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지금 다 좋아가지고 내게 봐도 좋고 이래가지고 전다 어떤 계기로 그 선수를 아끼게 됐고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착하고 성실하면 다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 친구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가 저 경기하는 거, 저 신인 때부터 경기하는 걸 계속 봐왔고 그걸 꿈꾸면서 열심히 해서 꼭 인천으로 오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간절했던 만큼 여기 와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천 출신의 선수들과 뭐 인천 출신의 뭐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진짜 인천 유나이티드에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인천이라는 지역이 어떤 의미를 그냥 처음에는 저도 인천이 되게 무섭거든요. 소문으로 듣고 막 무서운 동네라고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싸움 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엄청 막 긴장하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일 그냥 인천 이 도시를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인천 유나이티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천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제2의 고향이 인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근데 결국엔 저를 이 팀에서 처음 데뷔시켜줬고,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그 감사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천이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팀에 애정이 생기고, 이 팀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인천을 진짜, 진짜 좋아하고, 인천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 팀에 많아져야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멜로디 같은 거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 조카들도 아. 즐겨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영상도 저한테 보내주고,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있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파란 검정 하늘에서만 빛이 난다는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로 세계에서 원클럽맨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제 일이 어떻게 될줄 모르고, 제가 선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뭔가 그런 큰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기회가 항상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뭔가 내가 여기서 이런 원클럽맨이 돼야 돼, 여기서 여기만 있어야 돼라고 그냥 딱 박아놓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부족하면 팀에 도움이 안 되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더, 근데 그러지 않도록 더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좀 순간들을 뽑아주신다면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 너무 여기서 좋았던, 힘들었던 기억도 많고 좋았던 기억이 너무 많은데, 그냥 일단 잊고 싶은 순간은 좀 그때 말했던 FA컵 결승전이었고, 뭐 저희 관중분들이 난입하셨을 때도 너무 좋았고, 그런 저한테는 엄청난 경험이고 한데, 저는 저 100경기 출전했을 때, 그때 그 꼬마 팬이 저 그림 그려줘가지고 100경기 축하한다고 선수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그거 딱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꼭제 인스타그램 그 프로필에 보면 그 사진도 그제 꼬마 팬분이 저 그려주신 거라서, 아, 축구하길 진짜 잘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집에도 저희 본가에도 잘 보이는데 그걸 걸어놨어요. 가보시면 사실 김도혁이란 이름이 네. 박힌 유니폼을 입고 네. 경기장에 오시는 거죠. 영광이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제 유니폼을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관중석에서 저도 경기를 구경하면 팬분들 유니폼, 제 유니폼 입은 팬분들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 인사를 잘해주니까 일부러 한 번씩 더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해가지고 꼭 제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 경기가 되는 날, 거의 대부분 많은 팬분들이 제 유니폼을 입고 그 마지막 경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경기를 실제로 뛰면서 네. 팬들의 응원 소리. 부산전에 확실히 느꼈어요. 저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고 항상 물어보면, 저도 아, 뭐 나중에 팀이 하나가 돼서 뭐 이런 구구절절 이렇게 말했었는데, 제가 이제 교체되고 나서 밖에서 지켜보는데, 저도 아, 이러니까 선수들이 힘이 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런 걸 진짜 느꼈고,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한테 제가 이제
재석이 형한테 또 말씀드렸는데 형 우리 경기장에서 뛰면 힘이 더 생긴다고. 경기장에 들어오는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냥 매 경기 저희 홈 경기에서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딱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만의 그 인천 팬분들이 주시는 에너지가 딱 느껴져요. 그래서 홈 경기를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앞으로 미래에 또 인천 유나이티드와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인천 유나이티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팀에 대한 확실한 색깔이 없다고 생각해요. 구단의 뭔가 어떤 방향성? 저희 구단이 진짜 유소년을 확실하게 육성해서 팀을 발전시켜 나가는 팀인지, 아니면 진짜 중위권에, 항상 중위권에 드는 팀인지, 아니면 항상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팀인지, 아니면 우승을 바라보는 팀인지 명확한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되고 더 경험해야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진짜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진짜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좀부터 해서 드시면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Calling, moving, enjoying, working, feeling, dreaming, IFES.